이 집도 외관만 보면은 오래된 빌라 느낌인데 옛날 집도 되게 트렌디한 집으로 변할 수 있다. 부엌 화장실들이 네. 자주색과 이 청록색의 조화가 조합. 느낌을 좋게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였어요. 오!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이태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녹사평 용산 쪽입니다. 걸어 올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 터널로 가면은 아마 종로 이제 광화문 이제 그쪽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종로 쪽이 나올 것 같고 쭉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나게 힙한 그런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일 거예요 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하고 직업은 한 3개 정도 있어요. 원래는 비보이. 오! 춤! 네. 에어트랙! 네. 오! 15년 정도?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 브랜드도 하나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옷 브랜드. 되게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바쁠 땐 진짜 미친 듯이 바쁜데 네. 아무래도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 한가하면 이제 저기 우주까지 가버리는 세계 다 쉽게 보기는 힘든 직업 분위기는 해요. 근데 특히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보이? 네. 라는 거는 그 직업을 만화책으로 처음 봤어요. 힙합! 어! 지금도 비보이 활동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네. 최근에 이제 전주 그랑프리라는 한국에서 좀 큰 대회 있거든요. 준비하다 무릎을 다쳐서 여기도 이제 저 팀 친구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럼 죄송한데 이 중에 누구세요? 아 이거 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작가님의 스타일이에요. 15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12살 때 시작을 했죠. 5학년이잖아요. 네. 그때는 물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또 그걸 하셨었던 거예요? 그게 제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됐어요.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서 그때 이제 랩보단 비보이 네네. 이게 엄청 핫할 때였어가지고 아 저거다 저거 수학여행 때 하면은 인기 대박이겠다 하고 시작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무가라고 하죠. 코레오그래퍼 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해져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대표작으로 그레이님 문블루 챌린지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작년에 BO MBTI 무대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기획을 했죠. 와 멋있고 재밌게 산다. 어쨌든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네 맞아요. 사실 제가 CD도 하고 있고 브랜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 모든 일들이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쵸.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그 동네 자체는 사실은 걸어 올 일이 거의 없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리단길과 네. 해방촌 사이에 있어요. 이런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오 그쵸. 저도 여기 옆에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의 공식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여기 사셔요? 자고 있는 이 친구를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친구가 넓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는 게 옷이 너무 많아졌었어가지고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사를 준비하다가 봐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 분께서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날 밤에 그 피터팬 카페 아 보시다가 빨리 찾아 저 내일 네. 내일 쫓겨나는데 당장 와가지고 사이즈만 봤어요. 크다 아 오케이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찬반 더 막 갈릴 때가 아니니까 네 지금 일단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2부 전날 아 여기 들어오셔서 6개월 정도? 네 지금은 6개월 정도 됐고 어때요? 여기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사실 주변 탐색을 안 한 상태로 급하게 왔었어요. 아 할 수 여유가 네, 없었으니까 그냥 그 일단 했는데 생각보다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세정거장만 가면 을지로 그쪽이니까 2호선 그리고 녹사평역 있고, 또 이제 금방이고 걸어서 갈 만한 거리고 용산에 꽂힌 오르막길만 조금 감내를 하면은 장난 아니에요. 어디든 가기 되게 편해요. 이게 확실히 서울에 여기가 진짜 극센터거든요. 네, 완전히 어디든 금방금방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이제 집이 방이 3개 있는 네, 곳인데 맞아요. 실평수는 그래도 되게 클 것 같아. 20평까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요. 계약서에는 한 19평 정도로 돼 있는데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셨을 때 월세였어요? 전세였어요? 매매였어요? 일단 월세고 주인분께서 매매하라고
계속 던지고 있는데 자기는 살아생전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될 것 같다. 기왕이면은 젊은 총각이 살면서 20, 30대인 저희가 이제 살아생전에는 이제 그 재개발을 맛볼 수 있지만 네. 그분의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 네. 월세는 아 근데 비쌀 것 같은데 한 3천에 한 80 될 것 같은데 이런데 비슷해요. 그 정도. 천에 80. 천에 80? 세 개가 이제 다 고스란히 묻어난 집인 것 같아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저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래된 빌라나 이런 곳은 여기를 그냥 신발자국 쓰는 게 암묵적인 룰?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열면 뭐예요? 여기도 신발장이에요. 아 여기도? 신발이 좀 많아가지고 와 아, 그리고 되게 화려한 신발이 진짜 많다. 비보잉 할 때 신는 신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랑 이 요런 거 요런 신발들 많이 신고 이게 밖에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아니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나. 저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혹시 이름이 얘 어떻게 되나요? 프리예요. 프리 컴온 엎드려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 옳지 잘했어. 오, 똑똑하다. 여기가 이제 네. 거실이고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방이 들어가자마자 하나 있고 방 화장실 방 있어서 집 크기 자체는 엄청나게 큰 그런 빌라고 이 똑같은 금액으로는 사실은 오피스텔로 가면 신축 5평짜리를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논현동 살 때 네. 여기보다 20만 원 비쌌어요. 근데 딱 잘라서 어디? 그 정도면 넘네요. 월세가 100만 원. 아, 근데 이 방이 제 작업실 겸 게스트룸. 게스트룸. 그 전에 이제 사셨던 집들은 여기보다 이제 작았고 어때요? 좀 제일 많이 달라진 거 있을까요? 원룸에 살다가 방이 많아지니까 걷잖아요. 옷을 입으러 가도 걷고 일을 하러 들어와도 걷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안 돼?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어 이거 그거... 아 베스트셀러라는 아 네. 여기까지 그거 물면 안 돼. 강남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집 같은 느낌보다는 노는 곳? 제 용산으로 이사 왔거든요. 너무 좋아졌어요. 나무도 많고 자연도 바로 남산이고 뭐 강아지도 있고 사람마다 맞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잡지인가요? 아 이게 책이에요. 힙합 역사책 사인본이에요. 사인. 이야... 저도 이제 힙합에 조금 깊게 빠지게 되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역사 공부. 그래서 15살 겨울 때 가방 하나 메고 500불 들고 와... 미국 갔어요. 혼자. 와 근데 대단합니다. 와... 그래서 이런 힙합 역사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저희 아까 그 팀 친구들이랑 매거진을 또 런칭을 했었어요. 보시면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어! 아리아! 아리아 스타크. 제 친구예요. 네! 어, 근데 혹시 이분입니까? 네, 이분이 접니다. 와.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냥 10년 넘게 계속 이런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오셨던 거네요. 네,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다 해요. 그럼 팀 이름이 네스트? 네, 브레이킹 네스트라고 네스트가 둥지란 말이에요, 보금자리. 그래서 비보이가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런 팀을 만들자 해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네. 것 같아서 뭐 촬영할 공간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네. 만들고 있는 거고 3D로 이제 주방 지금 이 방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집이 엄청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정리정돈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이 지저분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거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네.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중에 누구세요? 아 이거 저요. 이 작가님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네네. 혹시 몇 년 된 집이에요? 얼추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99년도 2000년도 확실히 좀 예전에 지은 집은 공간 하나하나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구축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집이라는 게 특히 저희 같이 월세 사는 사람들은 네네. 기왕이면 같은 가격에 넓은 집 살면 좋잖아요. 어떻게 꾸미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도 외관만 보면은 오래된 네네. 빌라 느낌인데 내가 어떤 느낌을 주고 싶냐에 따라서 옛날 집도 되게 트렌디한 집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가 일단 냉장고부터 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리를 해드시네요. 네, 저는 요리 좋아해요. 그때그때 사와요. 여기는 그런 그때그때 사올 만한 그런 마트나 시장 같은 게 좀 많은가요? 해방촌 가면은 그 마트가 있어요. 보통은 서울역 가가지고 롯데마트에서 한번 장 싹 보고, 아, 그렇게 보시고 택시 타고 돌아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외국에 나가서 막 혼자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막 그건 가면은 비싸잖아요 사실. 아,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시킨 거고 스무디 해먹는 거고. 아, 이렇게 나와요? 네, 믹서기에 갈아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아침이나 네. 저녁 대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스들. 이거 이제 그 국물 내는 거. 아, 국물 내는 거. 육수. 이게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밤에 그냥 슬렁슬렁 하면은 자취남 틀어놓고 이제 보면서. 아. 그래서 제가 스무 살 때 식당에서 네. 알바했었어요. 아, 그래요? 한 3년 정도? 야, 그런 인생이 녹아있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리를 다 해드시고. 네. 야, 대단하다. 진짜 이게 열 때마다 감탄이 나오네요. 이쪽에는 잔들, 과자들. 아, 이제 친구분들 오시면은 이제 네. 술 드시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면은 거실의 개념이라고. 네,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실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뭐 앉아서 TV 보시나요? 네,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저 복도로 던져요. 아, 저기 복도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네, 그럼 얘가 여기서 저기까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자주 거실에 계세요? 혼자 있을 때도? 침대에서 자면 못 일어나니까 낮잠을 여기서. 저도 막 일 너무 바쁘고 그럴 때 되게 일부러 불편하게 자는 거 있잖아요. 네. 시간 아끼려고. 네. 이게 스케줄이 많으면은 막 며칠씩 못 잘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거나 더 못 일어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이러고 자죠. 이건 근데 제가 다 벽걸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싸요. 이 벽걸이 TV를 이렇게 세팅하는 게 한 10만 원 초반대로 끝나요. 장비까지 사는데. 보통 이젤도 10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여기 뒤에 다 선정리까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전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 공간이 얘를 위한 공간이에요. 이 거실이. 그래서 카펫을 깐 거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TV 따위가 있으면은 이만큼의 공간을 얘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치운 거예요. 아, 요거 단 거예요, 이것도? 네, 다 타공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깔끔하긴 하네요. 네. 정말 깔끔해. 이거는 뭐, 이거 위에 뭐. 아, 이거 그 사운드바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또 밑에다 타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왜냐면 TV가 좀 얇으니까 위에 뭘 못 올려놓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기에 딱 걸려서 밑에 이렇게. 어, 그러네. 받치는 이거구나. 이거죠. 네. 요거.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네.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구옥 화장실들이 네. 자주 색깔 저 변기랑 세면대가 자주 색과 이 청록색의 조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냥 느낌을 좋게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였어요. 오! 나 이거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색깔을 맞췄어요. 일부러. 여기는 최대한 돈을 안 쓴 곳. 요거는 사람들 보통 많이 딴 걸로 쓰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거, 경우는 네. 수건만 두고 아, 써요. 수건만 위에 이제 드라이기. 그리고 요것도 많이 나오죠? 어, 그쵸. 이것도 이제 네. 많이 봤죠. 네. 요거 많이 쓰고. 이제. 근데 이것도 크기가 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니까. 저는 큰 사이즈 써요. 작은 사이즈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용성이. 어, 맞아요. 이게 필요하겠었는데 그냥 큰 게 좋다. 네. 그냥 아, 뭐든 네. 크면 일단 좋다. 모든 건 크면 좋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면은. 이제 편한 곳. 네, 편한 곳. 혼자 이렇게 이러고 자는 곳. 그럼 얘가 올라와요. 아, 그래. 자연스럽네요. 네, 같이 자요. 너무 자연스럽네. 아, 근데 여기는 정말 딱 그 잠만 자실 수 있게끔 침실이 따로 있으면은 보통은 다들 많이 그렇게 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잘 때만큼은 좀 네. 온전하게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그래서 스피커로 여기서 음악 들으시고 네, 노래 틀어놓고 자거나. 어, 근데 여기가 방마다 창문이 크게 있는데 가리지가 않고 네. 그래서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뭐가 하나 없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어? 근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아직 저도 첫여름인데 지금 최근에 34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안 더웠어요. 저쪽도 뚫려 있잖아요. 어, 네, 저기죠? 여기도 네. 뚫려 있잖아요. 이 문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계속.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설치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에어컨 트는 거 딱 두 달인데 한두 달 카페 가 있을까. 어, 그리고 저 이거 궁금한 게 침대를 이번에 새로 들어올 때 사셨다고 했잖아요. 아, 요것만요. 아, 이것만? 그러니까 렌탈 한번 나왔잖아요. 어, 유부남 채널에. 네, 유부남 채널에 봤습니다. 나왔잖아요. 저 두 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렌탈에서 쓰거든요. 얘가 있어가지고 케어를 하러 와가지고 다시 가자. 라. 네.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여기가 집이 되게 신기하죠? 오,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집 구조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복도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복도를 지나가서 네, 여기를 좀 보면은 제 옷방이자 사업하는 거? 방이 엄청 크네요. 그쵸. 저도 놀랐었어요, 되게. 아, 이게 그러면 지금 입으시는 옷들? 네, 이쪽이 제 옷. 여기가 이제 어쨌든 지금 사업하고 계신 네, 의류 사업을 하고 최근에 계신? 다 팔려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주리닝.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 근데 어, 그런 거 있겠다. 어떤 일을 하다가 아, 내가 만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아, 내가 입고 싶은 옷 만들면 어, 좋겠다. 아, 그리고 요건 당근. 아, 이거는 무르나눔. 그리고 뭐 양말. 양말이나 모자. 막 옷은 막 저기 막 루이비통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당근하시네. 살까 했는데 네, 또 이사 갈 때 이 짐이잖아요. 아, 그죠. 근데 언제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결혼하면 한번 싹 바꿔야 되잖아요. 새 거를 사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 그래서 당근 찾아봤는데 되게 좋으신 분께서 무료 나눔 해주셨어요. 그 이거는 네, 제가 그냥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옷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색깔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눈이 편해요. 네. 막 정신없이 돼 있는 것보다 옷을 찾기도 편하고 매장에서 이렇게 많이 해놓잖아요. 어, 그죠. 네. 색깔별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각적으로 편한 네, 느낌이. 지저분하지도 않고 시각적으로도 좀 편하고. 여기는 뭐예요? 세탁기. 이거 왜 잠궈? 이게 문이 열려요. 아, 자동문이구나. 네. 아~ 이렇게 보면 바람 불면은 이렇게 열려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 해놓으셨구나. 아, 여기 세탁기 있는? 네, 이게 따로 있어서 좋구나. 너무 좋았어요. 이게 화장실에 있으면 고장 나더라고요. 습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창문이 있어도 전집에서 화장실에 있었는데 심지어 전집 화장실에 열선까지 깔려있었어요, 화장실에. 근데도 습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탁실을 따로 있는 걸 선호하는 네, 이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습기를 뒀어요. 아, 그래서 나 그거 아까 걱정했거든요. 여기 말리면 이거 옷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제습기의 시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는 여름에는 거의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옷이 습하면 망가지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빨래, 여름에 빨리 말리잖아요. 근데 저거 진짜 체감이 돼요. 아, 장난 아니에요. 머리 말릴 때도 난 체감되던데? 여기 제습기 틀어놓고 네, 밖에서 들어오면은 네, 그냥 건조해요. 여름에는 거의 항상 틀어놓죠. 그리고 청소기, 전 다 써요. 어, 난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따로 쓰시는 게 난 너무 신기해. 괜히 이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네, 다 이걸로 한번 싹 다 네, 밀고 순서를 얘를 먼저 시작을 해요. 야, 진심이구나. 이걸로 이제 뭐 이런데 돌아와서 네, 다시 이거 꽂고 이제 이걸로 또 바꾸고 바꿔서 이제 뭐 이런 먼지 이렇게 하고 저 거실 나가서 방마다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거 꽂아가지고 슈퍼.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딱 붙어서 돌아가요. 괜히 이곳에서 비싼 값 주고 이걸 다 주는 게. 저는 요즘 로봇 청소기 것만 쓰기 때문에 쓰고 싶은데 네, 턱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를? 그리고 얘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청소기도 싫어하는데 그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싫어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떠셨어요? 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진짜 많은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본 것보다 더 신기했어요. 진짜로요. 너무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어떤 거든 뭐 상관없습니다. 올해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는데 저희 같이 월세 살고 전세 사시는 많은 저희 동지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도 다들 행복하시고 자취남님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